아, 안녕하세요. 송도 809, 송도, 센토피아 더샵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지금 강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여기 센토피아 119동 앞인데요. 지금 요 앞에, 지금 단지 보시면 뒤에 바닷가에요. 바로 저쪽 차들 가는 거 보이시죠? 사실 거기 인천대교 영종도 넘어가는 다리인데요. 제가 쭉 한번 비포장길에 약간 흔들려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. 지금 이809 중에서 제가 조금 관심 있는 단지인데, 이게 이제 그 송도 센토피아 더샵이거든요. 이게 그 단지는 총 3,100세대, 상당히 대단지죠. 대단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알기처럼 이게 조망권이 있는 단지예요.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닷가를 좋아하지만은 이 지금 이 여기 지금 보이시면 지금 이 앞에 라인 동들이 조금 이제 로얄 단지라고 좀 보고 싶은데요. 제가 생각하기로는. 그니까 이 지금 라인에 앞에 보이시는 거 119동, 120동 보이시죠? 112동부터 124동까지가 이 바닷가 바로 앞에 단지입니다. 여기서 이제 조망권이 있는 바닷가 쪽으로, 인천대교가 보이는 바닷가 쪽으로 이제 보이는 이쪽 그 라인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데요. 지금 약간 프리미엄도 붙어 있긴 해요. 그래서 향후 지금 이게 완공이 되면, 영종도에서 송도를 넘어올 때, 이 단지가 먼저 보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,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이제 좀 괜찮은 단지라고 좀 제가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, 개인적으로. 왜냐하면 지금 어디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바닷가 앞에 해운대라든가 광안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조망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인천 앞바다에 지금 그 인천대교, 그 영종도를 넘어간 다리 앞에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이 송도 내에서도 아파트를 찾으신다면 센토피아 더샵을 좀 지금쯤 매수 한번 들어가시게 되는 게좀 좋은 좀 기회라고 봐요. 그래서 한번 직접 나와서 지금 맑은 하늘에 한번 현장 나와서 지금 이렇게 비포장이라서 약간 좀 흔들리지만 한번 제가 현장 나와서 한번 안내 드립니다. 센토피아 더샵에서 전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